유진투자증권 서울대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시장 하락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도 주가 추세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수급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글로벌하게 진행 중인 국제금리 상승과 킹 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의 감세 정책 관련한 충격이 영란의 시장 개입으로 다시 주춤해졌지만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더 한층 심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아직도 하락 추세 선상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반대매매 회피성 매물 출회가 연일 지속되면서 매일 4천억 이상의 신용잔고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의 반등다운 반등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매물은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하게 좋아지는 소식이 없는 가운데 9월 CPI가 발표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유로화 가치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고 11월 FMC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확률도 50%대로 낮아져 추가적 급락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된 미국 실적 시즌에서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확인되고 있어 반등이 있더라도 반등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성공한다면 반등 초기에는 낙폭이 가대한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그 이후 추가적 반등은 3분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추세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코스피 업종으로는 음식료, 건설, 유통, 기계 업종인데 이들 업종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양호한 실적과 추세가 상승 전환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좋은 실적 예상 종목이라도 수급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매는 분할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고 시장이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미리 정해놓고 손절가를 확실히 지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급락에도 추세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종목도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3분기 좋은 실적 예상과 양호한 수급, 그리고 주가 추세가 상승 전환되면서 현재 급락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3분기 예상 실적은 전년 동기 매출액은 24.4% 증가, 영업이익은 9.2% 증가, 당기 순이익은 17.6% 증가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주력 공사 현장에서 기성률 증가로 안정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데 선별적 수주와 원가 관리 역량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9월 이후 외국인 164억 원, 기간 311억 원 순매수 중으로 특히 시장이 급락한 지난주에도 외국인 27억 원, 기간 64억 원 등 순매수를 하면서 좋은 수급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난주 3개월 만에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해 추가적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기대되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4분기 및 내년까지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체 시장 약세 국면인 상황에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수급 개선 중인 종목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였습니다.